4부, 버스가 멈추는 순간. 나는 내가 버스를 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버스가 나를 태워주는 것이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버스 기사가 될수 없다. 그게 무엇이든 나를 허락해줘야 내가 버스 기사가 될수 있다. 눈이 내린다. 시야를 가릴 정도로 하얗게 펄펄 눈이 내린다.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아침이 되자 발목까지 푹푹 빠질 정도로 쌓였다. 버스는 비상이 걸린다. 첫 차가 차고지를 나가는데 바퀴가 돌았다. 소장님이 직접 나와 차를 세웠다. 승객들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운행이 불가능할 때 억지로 나가면 사고가 난다. 오전에 근무를 시작하는 기사들이 하나, 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출근한다. 다들 운전 베테랑이라 작은 승용차를 끌고 이 정도 눈길을 운전하는 건 거뜬하다. 그러나 버스는 얘기가 다르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본사 전무님이 직접 나와 기사들을 불러 모은다.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지금 이대로 나가면 사고 납니다. 여기서 자신 없는 사람은 다 들어가세요. 기사들이 눈치를 보며 슬슬 일어나 사무실 밖으로 나간다. 나는 나가지 않는다. 내 앞에 자판기 선배가 나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차를 배정받고 나오는데 마스크가 다가와 말을 건다. 그 사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두툼한 겨울용 방한 마스크로 바꿨다. 스피야. 운전에 자신 좀 있나 봐. 겁안 나? 겁날 게뭐 있어. 맨날 가던 길인데. 그래도 이렇게 눈이 미친 듯이 오는 날은 앞이 안 보이니까 잘안 될걸? 조심해야지. 너도 나가게? 못 나갈 건또 뭐야? 선배님들도 나가시는데 내가 빠지면 안 되지. 조심해. 나와 자판기 선배. 마스크를 포함해 5명의 기사들이 버스에 오른다. 눈이 점점 더 많이 오고 일부 도로가 통제되기 시작한다. 이미 7시가 넘었다. 버스가 멈추면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그 어디도 가지 못한다. 그들을 위해 나는 시동을 건다. 오늘만큼은 배차 간격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 무사히 운행을 마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5대의 720번 버스가 줄줄이 밖으로 나간다. 나는 최대한 느린 속도로 움직인다. 도로에 쌓인 눈은 벌써 조금씩 얼었다. 구파발역에 도착하자마자 차에 승객이 가득 찬다. 우산을 접고 버스에 오르며 아저씨, 이제 오시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낸다. 나는 죄송합니다. 사과하며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주세요. 소리친다. 내 차에 못탄 승객들이 뒤차로 몰려간다. 벌써 8시다. 버스는 사람이 걸어가는 것보다 더 느리게 앞으로 나아간다. 버스가 운행을 못해도 이쪽 지역은 지하철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지하철은 비교적 날씨를 타지 않는다. 지금 버스를 타는 승객들은 이전 시간의 버스가 운행을 못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평소처럼 버스를 타러 나왔고, 오늘따라 버스가 늦게 왔다고만 생각한다. 만약 운행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면 바로 지하철을 타러 갔을 것이다. 승객들이 손잡이를 잡고 비틀거린다. 각자 휴대폰을 들고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며 지금 버스를 타긴 탔는데 너무 느리게 가서 아무래도 늦을 것 같다고 연락한다. 나는 승객들을 걱정한다. 지금의 승객들이 아닌 첫 차를 타야 했던 승객들을 걱정한다. 지하철 첫 차는 보통 새벽 5시 반이다. 720번 첫 차는 새벽 4시다. 새벽 4시에 어디론가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꼭 버스를 타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분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정류장으로 나와 이 버스를 기다린다. 매일 보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다 알고 있다. 누군가 한 명이 늦게 나오면 버스 출입구에 발을 턱 올려놓고 기사님 잠깐 기다려요. 저쪽에 저 사람 뛰어와요. 하며 나를 붙잡는다. 하루 중 첫 차승객이 제일 많다. 우리 차뿐만 아니라 종로까지 나가는 다른 버스에도 사람이 꽉 들어찬다. 그 상태로 서대문 사거리까지 간다. 사거리에서 좌회전해 종로가 보이는 방향으로 접어들면 거기서부터 우르르 내린다. 전부 사람이 없는 새벽에 비어있는 빌딩을 청소하는 분들이다. 서울엔 빌딩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그걸 청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다. 청소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시키는 사람이 그렇게 정했다. 그래서 캄캄한 새벽에 나와 버스를 탄다. 아무도 모르게 일하러 갔다가 아무도 모르게 사라진다. 매일 그렇게 한다. 오늘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버스가 없었다. 시간은 벌써 9시를 지난다. 그분들은 어떻게 출근했을까? 나는 하얀 눈에 덮여 환한 도로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진다. 도로는 제설 작업으로 복잡하다. 나는 정류장에 조심히 버스를 세운다. 자리가 없는데 승객들이 버스에 오른다. 더는 못 태울 것 같은데도 10명이 더 들어간다. 문 닫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차 출발합니다. 손잡이 꼭 잡으세요. 차를 출발시키기 위해 엑셀을 밟는데 차가 살짝 미끄러진다. 나는 긴장한다. 평지에서부터 이러면 언덕은 올라갈 수가 없다. 저 앞에 무악재 고개가 보인다. 차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줄지어 정차하고 있다. 나는 일단 앞으로 간다. 저 길 넘어야 서울이다. 천천히 언덕을 오른다. 역시나 버스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는다. 차가 살짝 멈추는가 싶더니 슬슬 뒤로 밀린다. 너무 무겁다. 그렇다고 승객들을 다 내리라고 하고 언덕을 오른 후 다시 태울 수도 없다. 나는 다시 한번 엑셀을 밟아본다. 차는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르렁거린다. 그때 뒤에 있던 720번 버스가 내 옆으로 와서 선다. 저기도 승객이 가득하다. 사람들 사이로 조그맣게 자판기 선배가 보인다. 나는 안심한다. 자판기 선배는 우리 중 운전 실력이 제일 뛰어난 사람이다. 선배는 왼쪽 도로를 향해 삿대질하며 나에게 뭐라고 소리친다. 왼쪽 도로는 중앙선 넘어 반대 차선이다. 반대쪽에서도 언덕을 넘어오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옆 차선이 텅텅 비었다. 나는 자판기 선배가 소리치는 말을 깨닫는다.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으로 오케이 사인을 보낸다. 자판기 선배도 나에게 오케이 사인을 보내고는 먼저 핸들을 돌린다. 중앙선을 넘어 비어있는 왼쪽 차선으로 들어간다. 차를 지그재그로 몰며 조금씩 조금씩 언덕을 오른다. 나도 자판기 선배를 따라간다. 나는 앞서가는 선배의 차바퀴를 유심히 본다. 바퀴가 돌 때 나도 같이 핸들을 꺾는다. 차가 멈출 때 나도 같이 브레이크를 밟는다. 가파른 무악재 고개를 꾸역꾸역 올라간다. 승객들이 소란해진다. 창가에 달라붙어 밖을 살핀다. 버스는 지금 역주행하고 있다. 꼭대기까지 오르자 차의 무게가 슬슬 앞으로 쏠린다. 언덕은 내리막길이 된다. 그때부터 버스를 다시 오른쪽 차선으로 바짝 붙인다. 내리막길부터는 제설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어 차가 미끄러지지 않는다. 평지까지 무사히 내려와 정류장에 차를 세운다. 대박! 뒤에서 누군가 크게 혼잣말을 한다. 나는 그제야 후 깊게 숨을 내쉰다. 자판기 선배의 차는 벌써 저 앞까지 나갔다.
나는 선배의 차를 따라간다. 내 차도 조금씩 앞으로 나간다. 결국 사고가 났다. 함께 운행을 나갔던 기사 중에 촉탁 선배님이 있었다. 내년이면 만 70세가 되어 모든 정년이 끝나는 선배다. 그런데 오늘 사고가 났다. 답심리에서 코너를 돌다가 차가 미끄러지면서 보행자 신호등을 박았다. 다른 차들과 부딪히진 않았지만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다쳤다. 회사에서는 촉탁 선배님을 일단 하루 쉬게 했다. 그리고 오늘 촉탁 선배님은 권고사직을 당했다. 선배님은 어차피 그만뒀어야 하는 건데 오래도 했다며 그동안 받아주셔서 감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짐 정리를 하겠다며 자신의 버스로 갔다. 촉탁 선배님의 견습 사원이었던 정 선생님이 뒤를 따랐다. 나는 오후부터 근무가 시작되지만 오전 일찍 회사에 나왔다. 촉탁 선배님을 배웅하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병원에서 퇴원한 유기사님이 회사를 그만두러 온다. 바닥에 아직 눈이 쌓여 있다. 바람이 점점 더 차가워진다. 운행을 마치고 걸어오던 기사 하나가 빙판길에 휘청거린다. 나는 입고 있던 점퍼의 지퍼를 끝까지 채워 올린다. 한참 후에야 촉탁 선배님과 정 선생님이 돌아온다. 촉탁 선배님의 손에 작은 볼펜 하나가 쥐어져 있다. 30년을 무사고로 일했는데 챙겨야 할 짐이 고작 볼펜 하나라니. 나는 괜히 옆구리가 시려 팔짱을 꽉 낀다. 촉탁 선배님은 아들이 자신을 데리러 오기로 했다며 잠깐 같이 기다려달라고 했다. 나는 촉탁 선배님과 정 선생님의 시간을 방해하는 것 같아 얼른 인사만 하고 가려 했다. 그런데 촉탁 선배님이 나를 붙잡았다. 스피아도 같이 있어줘. 우리 아들 금방 올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돼. 두분 말씀 나누시게 제가 피해드리려고요. 아니야, 피하긴. 이제 나 없으면 정 선생이랑 누가 놀아줘. 스피아가 놀아줘야지. 나는 정 선생님을 쳐다보며 멋쩍게 웃는다. 우리 셋은 1층에 서서 하얀 입김을 후후 내뱉으며 나란히 서 있었다. 그러다 문득 촉탁 선배님이 말을 꺼냈다. 우리 아들 어릴 때 내가 장난감을 많이 못 사줬어. 그땐 정말 힘들었거든. 출근해야 하는데 애가 아침부터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아빠 돈 없어서 못 사준다. 그러고 나가는데 애가 너무 죽을 듯이 우니까 우리 아내가 안 되겠다고 애를 데리고 나를 따라 나왔어. 버스에 태워서 쭉한 바퀴 도니까 울음을 뚝 그쳐. 우리 애가 차를 좋아하거든. 나 닮았나 봐. 근데 나는 카드가 없었잖아. 요금을 다 현금으로 냈다고.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돈을 내고 차를 타니까 이놈이 가만 보다가 그러는 거야. 아빠, 이제 돈 생겼어? 장난감 사줄 수 있어? 참, 그게 어디 내 돈인가. 아빠 돈 없어. 그랬더니 저거 돈이잖아 하면서 소리를 꽥 질러. 승객들이 한참을 웃었어. 그때 생각하면 나도 웃음이 나. 근데 그때는 속으로 많이 울었어. 그래도 애들 크게 다친 데 없이 대학 보내고 장가 보냈으니 나도 잘 살았지. 아들이 지금은 50이 다 됐어.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 선생님이 허리를 굽혀 촉탁 선배님에게 인사한다. 나도 옆에서 따라 고개를 숙인다. 촉탁 선배님은 허허 웃으며 정 선생님의 등을 가만 쓸어준다. 정 선생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여기 보면 다들 죽지 못해서 버스 기사 한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정 선생은 눈빛부터 달랐어. 내가 뭐 하나 알려주면 눈이 반짝반짝해. 가르쳐주면서 나도 참 즐거웠어. 지금까지 사고도 한번안 내고 나한테 배웠는데 사고 나고 그러면 속상하잖아. 내가 참 뿌듯해. 버스 기사가 꿈이었다고 그랬지? 네.
덕분에 잘 배워서 잘하고 있습니다. 덕분은 무슨, 정 선생은 어딜 가도 잘할 사람이야. 많이 부족합니다. 조금 더 선배님 밑에서 배워야 하는데 너무 섭섭합니다. 괜찮아. 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오는 사람도 있어. 그땐 정 선생이 가르쳐 줘야지. 내가 말한 것들 다안 까먹었지? 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됐어. 하늘에서 하얗고 작은 솜털 같은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이런 날에도 눈이 오다니, 참 얄궂다. 나는 괜히 손을 내밀어 눈을 맞는다. 눈송이는 손에 닿자마자 녹아 없어진다. 손바닥에 물방울이 맺힌다. 그때 촉탁 선배님이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나에게 건넨다. 이거 스피아 가져. 줄게 이거밖에 없네. 내가 30년 무사고잖아. 30년 전에 마지막으로 사고가 났었거든. 그때 내 차에 보험 판매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탔었어. 그러면서 나한테 이 볼펜을 줬어. 좋은 볼펜이니까 편하게 쓰시고 혹시 보험 필요하면 거기 적힌 번호로 전화해 달라고. 거기 02로 시작하는 회사 번호가 적혀 있었어. 내가 서울 온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 02로 적힌 번호를 보니까 기분이 이상한 거야. 그러다 사고가 났어. 차가 끼어들어서 앞을 박았어. 그 후로 지금까지 가지고 다녔어. 한눈 팔지 말자. 또 사고 난다. 차 시동을 걸 때마다 보고 또 보면서 명심했어. 그래서 그 후로 사고를 한 번도 안낸 거야. 나한텐 부적 같은 거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스피아 줄게. 또 모르지. 이게 약발이 아직 남아서 스피아도 지켜줄지. 이건 정 선생님 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받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니야, 스피아 받아. 나 간다고 이렇게 나와주고 고맙잖아. 그리고 정 선생은 내가 옆에 두고 직접 가르쳤잖아. 정 선생한텐 다 줬어. 차고지로 하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온다. 오늘 유기사 못 보고 가서 미안하다고 전해줘.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촉탁 선배님을 향해 뛰어온다. 우리에게 꾸벅 인사하고는 바로 촉탁 선배님의 손을 잡는다. 추운데 들어가 계시지 왜 여기 계셨어요? 하며 촉탁 선배님을 끌어안고 차로 모신다. 차가 완전히 차고지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정 선생님과 나는 가만히 서서 차를 바라본다. 이거 정 선생님 하십시오. 아무래도 제가 받을 물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볼펜을 내민다. 그러나 정 선생님은 받지 않는다. 이건 네것 맞아. 그러니까 잘 가지고 다녀. 오늘 나와줘서 고맙다.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나는 자판기에서 커피 두 잔을 뽑아들고 나온다. 종이컵을 건네받는 정 선생님의 손이 차갑다. 고마워. 잘 마실게. 여긴 커피 맛이 좋더라. 나는 정 선생님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가장 처음부터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을 지금에서야 한다. 정 선생님은 버스 기사가 되는 게 정말 꿈이셨습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 왜 그렇습니까? 모르겠어. 어릴 때 버스를 탔는데 그큰 차를 기사님이 혼자 운전하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 그때 반해서 계속 버스 기사가 되고 싶었어. 그런데 왜 선생님이 되셨습니까? 공부를 잘했거든. 정 선생님은 공부를 잘해서 버스기사가 되지 못하고 선생님이 되었다.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표정을 정하지 못한다. 여기는 전부 어쩔 수 없이 버스기사가 됐다는 분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기사가 꿈이었다는 정 선생님이 신기합니다. 나도 그런 말 많이 들었어. 버스기사가 첫 직업인 사람은 없다. 다들 여기에 마지막 차를 타러 오는 거다. 선배님들이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잘 보면 많아. 좋아서 버스기사 하시는 분들. 내 눈엔 많이 보여. 제 눈엔 아직 안 보입니다. 안 보려고 하면 영영 안 보이겠지. 나도 멀었어. 아직 정선생이잖아. 정기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있잖아, 옛날에 말이야.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정선생님이 입사했을 때 고학력자가 버스기사 하러 들어왔다며 기사들 중 반은 시샘을, 반은 환호를 했다. 내가 처음 입사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도 여기는 회사가 좋아서 고학력자도 들어온다는 말이었다. 정 선생님은 동료 기사들의 길을 살려주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정 선생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다.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자세한 정보를 원했다. 그래야 어디 가서 자세하게 자랑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정 선생님은 좀처럼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겸손하다고 평했고, 누군가는 재수없게 잘난 척을 한다고 단정했다. 그런 정 선생님이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낸다. 나는 놀란 표정을 숨기기 위해 후루룩 커피를 마신다. 여기 오기 전에 인천에서 버스를 몰았거든. 그때 20년 무사고 경력의 선배가 있었어. 많이 존경했어. 그 선배는 20년을 일하면서 단한 번도 연차를 안 써서 유명했어. 그런데 어느 날 나를 불러서 그러는 거야. 자네가 여기 오기 전에 선생님을 했었다며? 그럼 미안한데 나 연차 하나만 써주면 안 되냐고. 당연히 써드렸지. 그랬더니 고맙다고 나를 데리고 나가서 감자탕을 사주셨어. 나는 연차 하나 써준 게 감자탕까지 얻어먹을 일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선배가 글을 모르셨더라고.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버스 기사를 합니까? 면허증을 못 따잖아요. 아주 옛날엔 운전만 할줄 알면 그냥 버스 기사 시키고 그랬대. 세월이 변하면서 글도 배우시고 면허도 따고 하면서 계속 버스 기사를 하셨던 건데 아무래도 글씨가 삐뚤빼뚤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글씨 쓰는 게 창피하셨나 봐. 그때 선배님이 써달라고 했던 연차 이유가 뭐였는지 알아? 자녀분 결혼식. 뭐 이런 거였습니까? 아니, 휴식. 휴식이요? 쉬고 싶으셨대. 하루쯤은 자기도 남들처럼 쉬고 싶으셨대. 나는 왜 자꾸 그게 아니치나 몰라. 늙었나 봐. 정 선생님이 커피 잘 마셨다며 나를 툭 치고는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나는 빈 종이컵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긴다. 오래 일하는 것에 대해 그 무게를 헤아린다. 나는 이제 36이다. 늙음이 까마득하게 느껴진다. 얼룩덜룩 커피가 묻은 종이컵 안으로 하얀 눈송이가 쌓인다. 생각해보니 버스 기사는 내첫 직업이다. 마지막 인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늘 마지막을 피했다. 경기버스에서 일할 때 이곳으로의 이직이 확정된 후 동료 기사들이 축하한다며 송별회를 해주었다. 나는 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어떻게 정말 안올 수가 있냐며 사람들이 메시지로 욕을 보냈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 혼자 사는 인생 아니라고. 그런데 나에게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것이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 것이다. 나는 마지막을 피한다. 마지막은 언제나 끔찍하다. 엄마가 나를 떠났던 날을 기억한다. 법원에 갔다 온 날, 엄마는 바로 이삿짐 센터를 불렀다. 엄마는 나에게 지금이라도 자기를 따라간다고 말하면 같이 갈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 못했다. 베란다에서 아빠가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아빠는 돌아보지 않았다. 엄마, 이제 어디로 갈 거야? 그건 너는 몰라도 돼.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베란다에 있는 아빠의 눈치를 살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디로 가는지 나에게 말하면 아빠도 알게 될까 봐 그런 것 같았다.
엄마는 아빠에게서 도망치는 거였는데, 그때의 나는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간다고 생각했다. 같이 가자고 해도 싫다고 한건 나였는데, 그렇게 따지면 내가 엄마를 버린 거였는데,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그곳에 남았다. 아빠를 혼자 둘 수가 없었다. 떠나는 사람은 혼자 떠나도 괜찮지만, 남겨진 사람은 혼자 남겨지면 안 된다. 그건 너무 슬픈 일이다. 엄마는 현관을 나서며 나에게 악수나 한번 하자고 했다. 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오른손을 내밀었다.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손이 아주 차가웠다. 나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계속 엄마의 손만 봤다. 그후 지금까지 나는 단한 번도 엄마를 다시 보지 못했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가끔 엄마가 꿈에 나왔다. 그러나 엄마는 늘 얼굴도 몸도 없이 잘린 손만 나와 대롱대롱 나를 붙잡고 있었다. 나는 오한이 들어 잠에서 깼고 꼭 그런 날이면 감기에 걸렸다. IMF로 아빠의 중국집이 휘청하면서 엄마는 보험 판매원이 되었다. 식당에서 손님들을 상대하던 말솜씨로 보험을 팔았다. 덕분에 나는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이란 학원은 죄다 다닐 수 있었다. 그게 문제였다. 딱히 특별한 꿈도 없었던 나를 수많은 학원에 보내는 바람에 우리 가족 모두 바빠졌다. 나는 나대로 피곤했고, 엄마는 엄마대로 팍팍했고, 아빠는 술을 마셨다. 나는 학원에 다니기 싫다고 울었고, 엄마는 아빠가 망해서 자신이 이런 꼴로 산다고 한탄했고, 아빠는 술을 마셨다. 나는 학교가 끝나면 노란색 학원 버스를 타고 속셈 학원에 가고 피아노 학원에 가고 컴퓨터 학원에 가고 태권도 학원에 갔다. 다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밤이었다. 엄마는 화장도 지우지 않은 채 가계부를 적고 있었고 아빠는 밖에서 술을 마셨다. 그렇게 살면 누구라도 이혼했을 것이다. 부모님의 이혼은 내 삶의 뿌리를 뽑아놨다. 나는 웃어도 예전처럼 웃는 게 아니었고, 울어도 예전처럼 우는 게 아니었다. 전체 기혼자 중 3분의 1이 이혼했다는 기사가 9시 뉴스에 나왔다. 나는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며 여기서 3분의 1이면 몇 명인지 계산했다. 우리 반에서 적어도 11명이 부모님이 이혼한 애들이어야 했다. 그러나 내 눈엔 부모님이 이혼한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았다.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가니 자기도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말하는 애들이 하나 둘 늘어났다. 대학을 졸업할 즈음 여섯이서 술을 마시다 문득 술을 세어보니 이중 셋이 부모님이 이혼한 애들이었다. 3분의 1이 넘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지만 자신을 숨기고 모두 혼자로 살았다. 부모님이 이혼해도 아이들은 자란다. 가끔 잘 자라기도 한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 두발 자전거를 타고 있다면 우리들은 외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았다. 누군가 옆에서 밀면 우리는 크게 넘어지고 심하게 다쳤다. 남들의 불행을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장점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장점은 없는 것이 더 예쁘다. 나는 마지막을 싫어한다. 마지막은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마지막을 피한다. 엄마가 우리 집을 떠나던 날,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나는 엄마를 다시 생각할 때 행복했던 과거의 어느 날중 하나를 떠올렸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엄마를 잘린 손으로만 기억한다. 잘린 손은 언제나 나를 붙잡고 있다. 나는 손이 너무 차가워서 어떻게든 빼내려 하지만 잘린 손은 내 손의 온기가 다 사라질 때까지 나를 놓지 않는다. 나는 살면서 엄마를 떠올리지 않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야 했다. 나는 그렇게 혼자 살았다.
손이 저린 느낌이 들어 손바닥을 폈더니 손톱 자국이 하얗게 찍혀 있다. 나는 손에 힘을 빼고 허공에 탈탈 털며 숨을 고른다. 어깨에 그새 하얗게 눈이 쌓였다. 나는 쌓인 눈을 털어낸다. 나는 자꾸만 시간을 확인한다. 이제 곧 유기사님이 올 시간이다. 유기사님이 오늘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에취. 눈을 맞으며 밖에 너무 오래 서 있었더니 몸이 으슬으슬 떨리기 시작한다. 야, 감기 옮겠다. 저리 가라. 라이방 선배가 슬리퍼를 질질 끌며 1층으로 내려온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도 하네. 인사 안 하는 놈들은 끝까지 안 왔는데. 스피야, 너 많이 컸다? 오늘 오후 근무 아니십니까? 맞아. 유기사한테 인사나 할까 해서 왔지. 뭐해? 추운데 들어가. 나는 라이방 선배와 함께 배차실 안으로 들어간다. 마스크 낀 놈은 안 왔네. 오늘 휴무인가? 배차 시간표를 확인하던 계장님이 모니터를 들여다보더니 그렇다고 말해준다. 그놈도 싸가지 대단해. 제일 여객에서 아마 1등일 거야. 어마어마한 놈이야. 선배님 마주치기 싫어서 안 온다고 했습니다. 유기사님께는 따로 인사드렸다고 하던데요. 야, 스피야, 말솜씨 좋다. 나는 이제 라이방 선배를 피하지 않기로 했다. 뭐 때문에 화가 난 건지 잘 생각해 보라는 말 때문이다. 나는 라이방 선배에게 화난 것이 아니었는데도 선배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첫날 유기사님에게 운전 지도를 받다가 사고가 났을 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경고를 받았을 때도, 내 버스에서 할머니가 넘어져 돈을 드렸을 때도, 나는 라이방 선배 때문에 화가 난게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선배에게 사과하는 대신 선배에게 대답하기로 했다. 마스크도 아마 유기사한테 지도받았을걸? 유기사가 애들 다 버려놨어. 오냐오냐 해주니까 요즘 후배들이 이렇게 무섭잖아. 죄송합니다. 선배님, 살살하겠습니다. 야, 이젠 내가 못 당하겠다. 라이방 선배가 테이블 위에 놓인 바카스를 한병 따더니 나에게 건넨다. 나는 웃으며 받아든다. 스피야, 네가 유기사랑 제일 친했지?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맞을 거야. 나는 그냥 같이 오래 일한 사람이지. 친한 사람은 아니거든. 나 아니면 너지. 보면 둘이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어. 유기사랑 스피아랑.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욕한 거야. 그 얼굴이랑 닮았다는데 너는 그게 좋냐? 선배님 닮은 것보단 유기사님 닮은 게 훨씬 좋습니다. 하, 참.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나 본데. 나 같은 얼굴이 질리지 않고 오래가는 거야. 나는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을 숨기고 싶어서 일부러 라이방 선배와 실없는 소리를 주고받는다. 그때 배차실 문이 열리고 찬바람이 사무실 안으로 훅 끼쳐 들어온다. 하하하하! 다 나와 있네! 나 스타 된 거야? 유기사님이 밝게 웃으며 배차실 안으로 들어온다. 라이방 선배가 손을 번쩍 들며 다가간다. 유기사! 괜찮아? 건강해? 아이, 그럼 건강하죠. 그 정도는 벌떡 일어나죠. 내가 그러니까 산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힘들게 뭐 하러 다니냐니까. 아니죠. 이제 더 가야죠. 더 건강해져야죠. 어휴, 팔뚝 단단한 거 봐. 누가 보면 안 아픈 사람인 줄 알겠어? 안 아프다니까 그러시네. 오늘 마지막이라고? 네, 정리하고 가야죠. 라이방 선배가 유기사님의 팔을 주물러주다가 헛기침을 하며 똑바로 마주선다. 악수나 한번 해. 라이방 선배와 유기사님은 버스기사만 23년, 24년을 했다. 같은 직장에 5개월 차로 입사한 두 젊은이는 나이 60의 어른이 되어 헤어진다.
어색하게 내민 손을 서로 꼭 붙잡는다. 그리고 살좀 쪄. 나도 못 찌면서 할 말은 아니지만. 라이방 선배가 유기사님의 어깨를 툭툭 치고는 수고! 하며 밖으로 나간다. 담백한 안녕이다. 라이방 선배는 밖으로 나가자마자 문 앞에 서 있던 후배 기사에게 담배 있냐? 하고 묻는다. 후배가 네, 한대 드려요? 라고 하자 라이방 선배가 아니, 같이 한대 피우자고 하며 라이터를 켠다. 유기사님이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꼭 닫으며 나를 향해 돌아선다. 뭐 하러 나왔어? 바쁠 텐데. 아닙니다. 안 바쁩니다. 잠깐 같이 걸을까? 네. 나는 유기사님과 함께 밖으로 나간다. 버스기사 할 만해? 쉽지 않습니다. 이제 6년 일했지? 제일 힘들 때야. 조금만 더 해봐. 네, 잘 버텨보겠습니다. 나한테 섭섭했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섭섭했을 거야. 잘해준다고 했는데 잘안 됐어. 아닙니다.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저한테 제일 잘해주셨습니다. 세상엔 좋은 선배가 없는 것 같아. 유기사님은 정말 좋은 선배님이십니다. 아니야. 나도 나쁜 선배야.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못하고, 이끌어주지도 못하고, 이것저것 해준다고 시늉만 했지. 뭐 하나 해준 게 없어. 지금도 봐봐. 치사하게 먼저 나가잖아. 내가 면목이 없어.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나는 자꾸만 나쁘게 말하는 유기사님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유기사님이 하는 말을 간절하게 부정한다. 그러나 나의 말은 전부 튕겨 나온다. 스피아 처음 근무한 날 기억나? 할아버지 넘어지셨을 때 말이야. 네, 기억합니다. 그때 내가 스피아한테 정말 고마웠어. 저한테요? 그때 스피아가 딱 보자마자 일어나서 뛰어갔잖아. 보통 기사들 같으면 제일 먼저 나를 쳐다봤을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스피아는 안 그랬잖아. 자기 일처럼 바로 뛰어가서 할아버지부터 챙겼잖아. 그게 난 정말 고맙더라고. 내가 앞으로 가르쳐야 할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참 좋았어. 스피아가 그런 사람이라서. 유기사님이 바지 주머니에서 안경 케이스 하나를 꺼낸다. 뚜껑을 열어 나에게 건넨다. 까만 선글라스가 들어있다. 그때 바로 주려고 했는데 깜빡했지 뭐야. 요즘은 겨울이라 별로 필요 없겠지만 겨울 지나면 또 눈부시니까 가지고 있다가 그때 써. 내년엔 민원 좀덜 받아야지. 나는 조심히 선글라스를 건네받아 손에 한번 쥐어봤다가 괜히 눈물이 날것 같아 바로 얼굴에 쓴다. 잘 어울리는데? 멋있다고 민원 더 들어오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나는 선글라스를 벗어 케이스에 넣고 점퍼 주머니에 깊숙이 집어넣는다. 유기사님과 나는 차고지 가장 안쪽까지 걸어간다. 빽빽하게 주차된 버스들을 지나면 정비소가 있다. 720번 버스 하나가 뒷공문의를 들린 채 엎어져 있다. 정비사들이 버스 옆과 위에 달라붙어 내부를 살핀다. 유기사님과 나는 왔던 길을 돌아간다. 다시 배차실에 도착하면 유기사님과 나도 이제 끝이다. 스피아, 너는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둬야 돼. 나는 유기사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헷갈려서 다시 묻는다. 다니기 싫은데 억지로 참으면서 다니지는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남한테 잘리지 말고 네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둬야 한다는 뜻이야.
절대 잘리지 마. 내가 지도기사 할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 게 이거야. 근데 스피한테는 이 말을 못했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은 줄 알았거든. 별로 걷지도 않았는데 유기사님과 나는 벌써 배차실 앞에 도착한다. 유기사님의 어깨와 머리에 하얗게 눈이 쌓였다. 나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우물쭈물한다. 그런 나를 보며 유기사님이 허허허 웃는다. 이제 가. 그래야 나도 가지. 미원장님이랑 소장님은 이미 다 만나고 왔어. 짐이랑 뭐 챙기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 스피아 지도기사잖아. 너 챙기러 온 거야. 이제 다 했으니까 됐어. 가. 나는 유기사님과 헤어지기 싫어 뭐라도 조금 더 말해보려다 유기사님의 어깨에 하얗게 쌓인 눈을 본다. 선배님. 어깨에 눈좀 털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 고맙지. 나는 조심히 유기사님의 옷을 털어드린다. 눈은 그새 얼어 잘 털어지지 않는다. 됐어, 이제 가. 그럼, 왜, 울게? 영광인데?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잘해. 잘할 거야, 권 기사. 유기사님이 나를 권 기사라고 부른다. 그리고 나에게 손을 흔들며 웃는다. 나는 유기사님에게 남을 나의 마지막을 위해 같이 손을 흔들며 웃는다. 나는 엄마가 떠나는 마지막 얼굴을 보지 않았다. 손만 보고 울었다. 엄마는 지금까지도 그때 내려다본 나의 시커먼 머리카락을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 손을 흔들며 웃는다. 유기사님의 얼굴을 바라본다. 나는 웃으며 유기사님과의 마지막을 채운다. 사방에서 하얗게 눈이 내려서 나는 환하게 기억될 것이다. 혼자 뭐해? 운행 시간까지 15분이 남았다. 자판기 앞에 서서 커피를 마시는데 자판기 선배가 종이컵 박스를 들고 다가온다. 유기사는 갔어? 네, 가셨습니다. 멋진 사람이지, 그 사람. 촉탁도 할줄 알았는데 그렇게 됐네. 건강하지? 네, 건강하십니다. 그나저나 눈이 안 멈추네. 자판기 선배가 자판기 문을 열고 안에 종이컵을 채운다. 커피 맛있지? 네, 매일 마십니다. 운전 좀 하던데, 지난번에. 그땐 정말 막막했는데 선배님께서 앞서가 주셔서 겨우 따라갔습니다. 따라오는 것도 기술이야. 잘했어. 감사합니다. 옛날에 운전이 서툴고 그럴 땐눈안 오는 날에만 운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는 숙달돼서 그런지 눈이나 비 쏟아질 때 운전하면 재밌어. 선배님은 운전을 정말 좋아하시나 봅니다. 운전이 제일 재밌어. 예전엔 운행할 때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했거든. 가을에 구기터널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은행나무가 쫙 있는데 마침 베토벤의 운명이 나오는 거야. 쫘자자장! 근데 그때 바람이 싹 불면서 노란색 은행잎들이 우수수 막 떨어지는 거야. 진짜 환상적이었어. 다른 사람 차는 답답해서 안 타시겠어요? 그렇지도 않아. 이거 하기 전엔 내가 택시를 했거든. 그때는 살살 가면 120이었어. 쌩쌩 다녔다고. 근데 이젠 나이를 먹어서 50 중반부터 그런 것 같은데 점점 느려지더라고. 이젠 같이 출발하면 내가 제일 늦어. 변했어. 선배님도 촉탁이시죠? 나는 촉탁 지금 1년. 촉탁 다 끝나고도 운전하실 거예요?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 아마 할것 같아. 버스 기사의 사명이니 시민의 발이니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운전이 좋아. 버스 기사가 되는 이유는 둘중 하나다.
버스 기사가 멋있어서 또는 돈을 벌어야 하는데 운전밖에 할수 있는 게 없어서. 자판기 선배는 다르다. 운전이 좋아서 버스 기사를 한다. 나는 답을 찾고 있다. 왜 버스 기사를 계속하냐는 질문이 내 손에 들려 있다. 누군가 물어보면 나는 당연히 버스 기사를 계속할 거라고 대답한다. 계속하고자 하면 할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유를 알고 싶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나는 버스 기사를 잘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나도 나만의 답이 필요하다. 내 문제를 대신 풀어줄 사람은 없다. 내가 찾아야 한다. 스피아는 나이가 몇이랬지? 36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버스 기사는 60 되면 철드는 것 같아. 요즘 저 사람 좀 달라졌다 싶으면 60된 거야. 그전까진 가벼워. 60이면 한참 남았네요. 나도 36에 그랬어. 60이면 한참 남았다고. 나는 왜 이곳에 왔을까? 진관동으로 이사 온건 새로 일하게 된 제1여객의 차고지와 가까운 곳이기 때문이었다. 그럼 제1여객은 왜 왔을까? 경기버스에서 일하는 것보다 연봉이 더 높아서였다. 그럼 경기버스에서는 왜 일했을까? 나는 왜 버스기사를 택했을까? 돈을 벌수 있는 직업은 이것 말고도 많은데 나는 왜 하필 버스기사였을까? 군대에서 운전병을 했기 때문에? 운전을 할줄 안다고 모두 버스기사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왜 이곳에 와서 버스를 운전하는 걸까? 나는 반대로 생각해 보기로 한다. 버스 기사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할수 있을까? 답은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나온다. 나는 버스 기사가 아니면 할수 있는 게 없다. 오늘은 쉬는 날이라 잠에서 깬 후에도 계속 침대에 누워 있다. 쉬는 날 무언가를 하면 쉬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쉬는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멍하니 누워서 휴대폰을 뒤적이는데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옆집 남자는 규칙적인 사람이다. 새벽 6시에 나가 밤 9시에 돌아온다. 어쨌든 9 to 6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별일 없이 그냥 자는 것 같다. 옆집 남자는 늘 조용했다. 그런데 오늘 하필이면 내가 쉬는 날 갑자기 소란스럽다. 나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꽉찬 쓰레기 봉투 하나를 들고 밖으로 나간다. 옆집 문이 활짝 열려 있다. 늘 닫힌 모습만 봤던 터라 어색하다.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앞에 서서 기다린다. 이 정도면 30만 원 정도 나오겠는데요? 하는 소리가 옆집에서 들린다.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작업용 조끼를 입은 아저씨 한 분이 지나간다. 나는 옆으로 비켜선다. 그때 현관에 나와 문을 닫으려던 옆집 남자와 눈이 마주친다. 이사 가시나 봐요? 네, 다음 달에요. 오늘은 대충 견적 좀 뽑느라고. 아쉽네요. 제대로 인사도 못했는데. 그런가요? 나는 더할 말이 없어. 우리 집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른다. 문을 닫으려던 옆집 남자가 멈칫하더니 다시 문을 연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좀 드릴까요? 다 버리고 갈것 같은데. 새 출발하시는 거예요? 재 출발이요. 이따 저녁 때 오세요. 정리 좀 해두고 있을게요. 남자의 방은 내 방과 아주 많이 닮았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과 이불의 색만 다르다. 만약 술에 취해 실수로 남자의 방에 잘못 들어간다면 나는 남의 방인 줄도 모르고 내 방이 왜 이렇게 깨끗해졌지 하고 그대로 침대에 드러누워 잠들 것 같다. 나는 불편한 기시감을 느끼며 방 안으로 들어간다. 남자 둘이 있으니 방이 꽉 찬다. 저는 계속 연신내 쪽에서 살았어요. 대학을 그쪽에서 다녔거든요. 그러다 이번에 월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쪽까지 들어오게 됐어요. 여기까지 오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요.
좀 무리해서 대출 많이 끼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계속 있으면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 같아서.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할 말이 아니었네요. 남자는 많이 봐도 32, 셋이다. 남자의 목소리엔 내가 원래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어린 남자 특유의 허세가 묻어 있다. 그쪽도 회사 때문에 여기로 이사 오신 거죠? 회사가 어디예요? 그냥 여기 근처예요. 나는 남자와 친해지고 싶었던 마음을 접는다. 대화를 오래 하면 좋지 않을 것 같다. 막상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시원섭섭하네요. 여기는 이곳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많아서 다들 동네를 아끼는 것 같더라고요. 술 마시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도 없고 길도 깨끗하고 동네 지나다녀 보면 소박해요. 사는 동안은 좋았어요. 그래도 이제 서울 가서 살아야죠. 남자가 나에게 빨래 건조대와 밥솥을 준다. 이사 가는 새 집은 난방이 잘 된다며 전기방석도 하나 주고 간다. 나는 남자가 건네준 물건들을 바리바리 들고 내 집으로 돌아온다. 남자는 떠나고 나는 남겨진다. 나는 출발선 뒤에 서서 저 앞에 뛰어가는 남자의 뒷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심정이 된다. 나는 뒤처진 게 아닌데 남자보다 뒤에 있는 것 같다. 옆집 남자가 정신이 번쩍 드는 동안 나는 뭘 했을까? 집에 돌아와 받아온 물건을 대충 바닥에 놓아두고 다시 침대에 누워 있는데 휴대폰에서 메시지 도착 알림음이 울린다. 이 시간에 연락 올 데가 없는데 나는 긴장한다. 혹시 내일 근무 펑크라도 났나? 서둘러 휴대폰을 확인한다. 너 버스 기사 아니야? 대학교를 졸업한 후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놈이다. 오랜만에 애들 만났는데 너 버스 한다고 그러던데? 진짜냐? 어쩌다 그렇게 됐냐?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하지 않았냐? 노량진 들어갔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나는 대화를 자르기 위해 빠르게 답장을 보낸다. 그렇게 됐어. 나중엔 애버스 타면 공짜로 태워줄게. 야, 내가 버스 탈 일이 뭐가 있냐? 나는 매일 나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어른들만 봤다. 그런데 오늘따라 갑자기 젊은 남자애들을 상대한다. 젊다는 게 이런 거였나? 나는 당황스러워 대꾸할 답을 찾지 못하고 휴대폰만 쳐다본다. 암튼 잘 됐다. 버스기사 돈 많이 번다며. 부럽다. 버스기사는 돈을 많이 번다. 내 나이에, 이 경력에, 이만큼 버는 거면 정말 많이 버는 거다. 그런데 거의 10년 만에 연락해서는 어쩌다 버스기사가 됐냐? 는 놈이 돈 많이 벌어서 부럽다고 하는 말에 나는 화가 난다. 아직 답장도 하지 않았는데 또 메시지가 온다. 다음에 얼굴이나 한번 보자.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화면에 뜬 키보드 자판을 보며 할 말을 찾는다. 나는 비읍과 시옷을 쳐다본다. 답장을 해야 한다. 나는 시옷과 비읍을 쳐다본다. 지금 답장을 해야 한다. 나는 지읒과 리을을 쳐다본다. 그 옆에 미음과 치읒과 니은도 쳐다본다. 그러나 나는 끝내 아무런 답장도 하지 못한다. 버스는 어디에나 있다. 서울에도, 부산에도, 제주도에도 있다. 산에도, 바다에도 버스가 있다. 버스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있다면 반드시 그곳에 있다. 제1역에겐 720번 버스가 35대 있다. 그중 내 버스는 없다. 나는 아직도 스피하다. 촉탁 선배님이 나가고 고정 기사 자리가 비었다. 그빈 자리는 정 선생님이 받았다. 유기사님이 나가고 고정 기사 자리가 하나 더 비었다. 그빈 자리는 마스크가 받았다. 마스크가 5335번의 고정 기사가 되었다. 짜증나냐?
네가 유기사님 차 물려받아야 하는데 내가 받아서? 그런 거 아니다. 내가 못 받을 건또 뭐야. 나도 유기사님 견습사원이었어. 나한테도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축하한다. 선배의 빈자리는 후배의 승진이 된다. 헤어짐의 슬픔은 새로운 시작의 기쁨으로 너무 빨리 덮인다. 나는 괜히 입안이 써서 냉장고에서 바카스 하나를 꺼내 마신다. 노조 위원장님이 마스크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한다. 자, 이제 이렇게 고정기사가 됐으니까 앞으로 더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힘써주시고 나는 시민의 발이다. 서울은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경건한 생각을 가지시고 또 우리 제1여객의 버스 기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어디 나가서도 내가 항상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다.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생활하는 바른 사람,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어 마스크가 위원장님의 손을 빼내어 입이 찢어지게 하품을 한다. 마스크를 써도 이렇게 하품하는 건다 보입니다. 우리 기사님들도 승객들이 뒤에 있으니까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뭘 하든 언제나 시민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매사에 꼼꼼하게 이미 확인한 것도 한번더 확인하고 위원장님이 마스크가 빼낸 손을 다시 붙잡는다. 나는 다음 운행을 위해 1층으로 내려간다. 오늘은 오후 근무라 답심리를 돌아 다시 차고지로 돌아올 땐 거의 밤 10시가 될 것이다. 그때쯤이면 승객이 별로 없어 한산하다. 오늘 마스크는 내 바로 뒤차다. 서로 앞차, 뒤차가 되면 짝꿍만큼 부딪힐 일이 생긴다. 뒤차가 너무 앞차에 붙어서 가면 그만큼 배차 간격이 짧아져서 승객을 적게 태운다. 운행이 훨씬 편해진다. 대신 그 뒤차가 힘들어진다. 앞에서 배차 간격이 좁아진 만큼 뒤차의 배차 간격이 넓어진다. 5분이면 오던 버스가 10분이 지나도 오지 않으면 승객은 화가 난다. 뒤차 기사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저씨,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나는 유기사님의 차를 받게 된 마스크가 부럽다. 부러워서 괜히 놀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앞차에 바짝 붙어서 가볼까? 나는 빈 버스에 오른다. 시동을 켜고 문을 닫고 차고지를 빠져나간다. 은평구를 지나 종로에 도착하자 해가 지기 시작한다.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의 얼굴에 주황빛이 물든다. 집으로 돌아가 푹쉴 생각에 또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만날 생각에 승객들의 얼굴이 한결 밝다. 나는 이때 가장 마음이 편하다. 답심리에 도착해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청량리를 지나 동대문으로 들어간다. 벌써 사방이 어둡다. 밤 10시가 지나자 버스가 한적해진다. 그리고 술에 취한 승객들이 타기 시작한다. 종로, 광화문에서 술을 마신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 보통 술에 취한 사람들은 너무 깊이 잠드는 바람에 자신이 내려야 할 곳을 놓친다. 그럴 땐 시비가 붙는다. 안내방송을 왜 하지 않느냐고 화를 낸다. 안내방송의 소리는 언제나 한결같은 크기로 방송된다. 술에 취한 손님을 골탕 먹이려고 기사가 일부러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버스는 서대문을 지나 은평구로 들어간다. 무악재 고개를 넘고 홍제와 녹번을 지난다. 이제 버스는 중앙 차선을 벗어나 우측 차선으로 붙는다. 여기서부터는 거리 전체가 깜깜해진다.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불 켜진 건물도 없다. 거리가 텅 비었다. 나는 헤드라이트를 켜고 조용히 달린다. 아저씨, 아저씨, 내말안 들려? 어? 술에 취한 젊은 남자가 뒷자리에서 조금씩 나를 향해 다가온다. 남자는 방금까지 졸고 있었다. 나는 긴장한다. 뒷문에서 운전석까지는 고작 5걸음이다. 차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 동안엔 나는 운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다.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벨을 눌렀는데 왜안 내려주냐고. 나 무시해? 내가 우스워?
벨은 눌리지 않았다. 만약 벨을 눌렀다면 문이 열리기 전까지 벨은 눌린 채 그대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벨은 눌리지 않은 채 잠잠하다. 벨안 누르셨습니다. 안 누르긴 뭘안 눌러? 여기 봐, 눌렀잖아. 술에 취한 남자가 벨을 누른다. 그제야 벨이 삑 소리를 내며 눌린다. 지금 누르신 거잖아요.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드리겠습니다. 위험하니까 앉아 계세요. 에이씨, 네가 나이 좀 먹었다고 나를 무시하나 본데. 내가 너 같은 새끼들 잘 알아. 자기만 맞고 남은 다 틀렸다고 하는 새끼들. 손님, 위험합니다. 앉으세요. 싹 다 돼줘야 해. 버스 안엔 20대 여자 3분, 50대 여자 2분, 70대 남자 1분이 띄엄띄엄 앉아있다. 모두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다. 나는 남자가 그나마 승객들을 해코지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운전 중에 싸움이 나면 길 한복판에라도 차를 세워야 한다. 남자가 버스 한가운데에 서서 휘청거리며 룸미러로 나를 노려본다. 남자가 메고 있는 커다란 가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난다. 남자는 20대 중반처럼 보인다. 나는 저 나이 때 내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화가 나 있었나 생각하며 남자를 걱정한다. 저 앞에 버스 정류장이 보인다. 나는 천천히 속도를 줄인다. 어? 뭐야? 젊은 여자의 놀란 목소리가 들린다. 나는 혹시나 남자가 여자에게 다가갔을까 싶어 재빨리 룸미러로 뒤를 살핀다. 술에 취한 남자가 바로 내 뒤에 서 있다. 갈색 맥주병 하나를 높이 치켜들고 있다. 그리고 그대로 내 머리를 내려친다. 나는 그 순간 바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사람이 넘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핸들을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정류장으로 들어간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머리가 찢어졌는지 뜨거운 피가 얼굴로 줄줄 흘러내린다. 나는 소매로 급하게 닦아낸다. 피가 자꾸만 눈으로 들어가 눈이 잘 떠지지 않는다. 조금만 더 가면 차를 세울 수 있다. 바로 뒤엔 마스크가 따라오고 있다. 차만 세우면 그 다음은 마스크가 어떻게든 해줄 것이다. 조금만 더. 그때 남자가 운전석 문을 열더니 내 뒷덜미를 잡아끈다. 나는 그대로 뒤로 끌려 나간다. 남자가 나를 바닥에 내팽개친다. 운전석이 비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너 이 새끼, 사람이 말하는데 이래도 안 쳐다봐, 나는 피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내며 눈을 비빈다. 빈 운전석과 천천히 풀리고 있는 핸들이 보인다. 남자가 한 손으로 나의 멱살을 잡는다. 다른 손엔 깨진 병을 들고 있다. 나는 남자의 손을 뿌리치며 발버둥 친다. 승객들이 소리를 지른다. 버스가 계속 앞으로 굴러간다. 멈춰 세워야 한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남자를 떠민다. 남자가 나를 놓치고 뒤로 넘어진다. 나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바닥을 짚고 일어나 운전석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그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나는 머리가 깨질 것 같은 통증에 눈을 뜬다. 이불, 침대, 커튼이 보인다. 버스가 아니다. 환자복을 입은 남자가 내 앞을 지나간다. 나는 남자를 따라 시선을 옮기다 내 옆에 앉아있는 마스크를 본다. 웬일로 마스크를 벗고 있어서 순간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나는 갑자기 목이 맨다.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려는데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내가 끙끙대자 TV에 정신이 팔려있던 마스크가 깜짝 놀라며 나를 부축한다. 아, 누워있어. 움직이지 말고. 마스크의 목소리를 듣자 갑자기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진다. 나는 그대로 누워 숨을 고른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차분하게 생각해 본다. 눈이 따갑던 것과 얼굴 전체를 감싸던 비린 피 냄새가 떠오른다. 비어있던 운전석과 계속해서 굴러가던 버스가 생각난다. 마스크는 그때 내 뒤처였다. 나는 겨우 입을 연다. 다행이다.
내가 쓰러지면서도 네가 빨리 이걸 어떻게 해줘야 하는데 그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 정말 고맙다. 이 신세를 어떻게 갚냐? 나 아니야. 내가 갔을 땐 이미 경찰이 와서 너 이렇게 만든 사람 잡고 있고 너는 119에 실려가고 있었어. 그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너를 깨진 병으로 한번더 치려고 했는데 어떤 여자 승객이 달려들어서 맨손으로 막았대. 그러다가 다른 승객들도 달려들어서 그 사람 제압하고 어떤 아저씨가 운전석 들어가서 브레이크 잡고 차 세우고 그 여자분 손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현장에서 경찰한테 증언해준다고 병원도 안 가고 버티고 그랬어. 거기 승객들이 너 구해준 거야. 나는 잠깐 말문이 막힌다. 누군진 알아? 번호 받아놨어? 몰라. 다 그냥 갔어. 그냥 갔어? 왜? 모른다고. 넌 이제 그 신세를 어떻게 갚을 거냐? 내 버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나는 아득해진다.